얼굴 몸의 좌우 균형이 틀어진다. 손목과 발목에 부종이 생긴다. 그렇지. 근육을 만지면 아프고 결린다. 통증 부위를 눌렀는데 다른 부위까지 아프다. 야, 네. 저는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살짝 입이 이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안 맞아요. 아, 균형이?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기 지금 보니까 좌우가 안 맞는다가 나오네요. 네, 맞아요. 저거하고 저는 손목, 발목 그 부종 생기는 거. 얼굴의 균형이 안 맞는 것은 대표적으로 근막 틀어짐 내지는 근막 뭉침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딱 얼굴만 이렇게 균형이 안 맞진 않습니다. 우리 몸의 근막은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느 한 군데가 이제 틀어지게 되면 같이 틀어지거든요. 또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손발 부은 게 어떻게 근막 뭉침이랑 상관이 있냐면요. 여기를 이제 고정시키고 이게 돌리셨을 때 360도가 잘 돌아가는지 어디가 안 돌아가는지를 잘 느끼시면서 그리고 손을 쭉 뽑아낸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어느 정도로 이제 근막이 뭉쳐있는지 진단 겸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니, 그러면 지금 3, 4번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이제 오정태 씨 가끔 이제 녹화 들어올 때 힘내라고 어깨 이렇게 주물러 보면 돌덩이에요, 돌덩이. 진짜 딱딱해요. 시멘트죠, 네. 시멘트. 네. 와. 아니, 그러면 저 근막이 뭉쳐인 거 맞아요? 네, 근육이 막 뭉쳤을 때, 그 바로바로 이제 해결하지 않고 오래도록 놔두면 이제 근막의 뭉침이 더 심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만성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는 정말 가까운 한의원이나 뭐 재활의학과 같은 어떤 전문의를 찾아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가지 않게끔 미리 통증 신호가 왔을 때 근막을 바로바로 이렇게 풀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자, 요즘 현대인들의 목 통증은 그냥 현대인의 고질병. 누구나 다 목이 아프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특히 이제 오정태 씨는 이제 목이 너무 아프시다면서요. 그렇죠. 제 이게 목이 어딨냐. 아, 일단 찾았네요. 이게 목을 못 찾을 정도로 제가 목이 짧고요. 이게 거북목이에요. 그래서 뻣뻣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전에 고속도로에서 동물 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때 목을 다쳤는데 치료를 아이고. 제대로 안 한 게 지금까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또 오정태 씨처럼 좀 뻣뻣하고 목에 통증이 있다면 이 근막을 풀어주면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근막일까요? 바로 목빗근 근막이요. 목빗근은요. 다른 말은 흉쇄유돌근이라고 해요.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는데 그 목빗근이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쪽 쇄골에 붙어 있는데 이게 단추되고 짧아져요. 보시면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여기 목빗근인데 여기 누르면 어때요? 아파요. 살짝만 열려도 아프죠? 예, 아프죠. 그렇죠? 네. 반대쪽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여기 목빗근인데 여기도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살짝만. 그죠? 네. 여기 아프죠? 아파요. 네. 살짝 누르는데 아픈데 세게 누르면 뭐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바로 이렇게 목이 이렇게 앞으로 좀 빠져서 목빗근, 흉쇄유돌근이 단축돼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목이 진짜 중요한데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서는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 목하고 어깨에다가 이따만한 주사를 맞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두통이 사라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로 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선생님? 네, 목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관들이 많은데요. 경동맥을 싸고 있고 또 림프를 이제 지나가게 만들고 신경을 지나가게 만드는 그 구조물이 뭐냐? 바로 목에 있는 근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에 있는 근막이 짧아지게 되면은 순환을 할 수가 없게 돼요. 뭐 뇌에 이제 혈액 공급도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신경이 지나가면서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이나 또 치통이 있을 때 MRI를 찍거나 온갖 방법을 다 써봐도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치아랑 이런 근막 이런 것들이 목을 통해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